망 피어나 비추는 빛 PBPB 필립 맘속만 맘 MME가 내 미는 손짓 Subscribe or like comment 도닥길 나이디 돈에게 달길 우리의 promise 패블처럼 unshaking waiting 화면 너무 희미하니 망 blurry 해도 flowing here connection a key 채널 속 check teacup에 담긴 compromise proceed proceed and pause off she replay and restrain 없는 passion 우리의 promise universe 보다 wider you and I story AI 밥상 차렸다 숟가락 들고 퍼뜩 모이라 PBPBPLEAP 만속만만 MME가 내미 손짓 Subscribe or like comment 도닥길 나이디 돈에게 달길 가시나이입니다. 오늘은 챗GPT 100% 활용법 첫 번째 시간으로 오직 챗GPT만을 이용해서 수익화에 도전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다른 이미지 툴이나 영상 툴 없이 오직 챗GPT만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니 꼭 도전해보세요. 영상 끝부분에 꿀팁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 약속하기. 자, 시작합니다. 챗GPT로 가줍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프롬프트를 써주세요. 당신은 공모전 헌터입니다. 2024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아직 재출마감 기한이 남은 공모전 정보를 검색해서 알려주세요. 단 챗GPT의 글쓰기 기능을 활용할 만한 이름 공모전, 네이밍 공모전, 글짓기 공모전, 아이디어 공모전, 이름을 지어주세요 등을 모두 검색해서 20개만 해당 링크와 함께 제시해주세요. 엔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양한 공모전이 나왔는데요. 제가 원하는 결과는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 검색 기능은 챗GPT 무료 버전에는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무료 버전 쓰시는 분은 네이버 검색이나 구글 검색을 통해 하셔도 됩니다. 검색하실 때 공모전 정보를 모아놓은 사이트들도 있는데요. 이 사이트를 검색해서 정보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음과 같은 공모전 정보만 모아놓은 사이트들도 있으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영상 설명란에 구독자와 좋아요 누른분만 보실 수 있도록 사이트 정보 링크할 테니 참조하세요. 자, 검색을 통해서 저는 총 3가지의 공모전을 일단 찾았어요. 한 가지씩 도전해봅니다. 첫 번째, 경기도 북부 특별자치도 네이밍 공모전. 네이밍을 챗GPT에게 요청하기 전에 공모전의 개최 의도라던가 그 배경을 설명해주면 좀 더 관련성 있는 네이밍을 제시해주니 관련 PDF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해서 GPT에게 설명해주세요. PDF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텍스트를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GPT에게 입력시켜줘도 됩니다. 네이밍은 보통 삼음절이 가장 좋고요. 티극, 기읍 등 격음이나 경음이 들어가야 기억하기 쉽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네이밍을 지어달라고 요청을 해줍니다. 처음부터 50개, 100개 이렇게 요청하지 마시고요. 10개나 20개 정도를 지어달라고 요청을 해주세요. 맘에 드는 네이밍이 나올 때까지 추가로 요청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맘에 드는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의 의미와 배경을 공모전 의도에 맞게 같이 요청해 주세요. 그럼 이름과 그럴듯한 설명이 같이 제시됩니다.
경기향도 그럴듯하죠. 이제 제출해봅시다. 양식에 맞게 써주시고요. 채출 누르면 끝. 참 쉽죠잉? 한 가지 더 도전해봅니다. 이번에는 링크튜브 네이밍 공모전. 먼저 공모 주제와 자격, 마감 기한 한번 더 살펴보세요. 주최사의 성격이나 주최 배경 등을 챗GPT에게 입력시킨 후 네이밍을 요청합니다. 원하는 이름이 안 나오면 응모자의 의견을 좀 더 반영시켜서 챗GPT를 다그칩니다. 저는 코코넥션이라는 이름이 연결의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걸 선정했어요.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 좀 더 그럴듯하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그럴듯하죠? 두 번째 공모전도 이렇게 제출하면 끝. 참 쉽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저는 약 한 시간 동안 세 가지의 공모전에 출품을 했고요. 다른 AI 툴 없이 오직 챗GPT만으로 공모전에 도전을 했답니다. 하루 한 시간에 세 개의 공모전 출품, 괜찮죠? 여러분들도 한 번씩 도전해 보시길 바래요. 제가 제출한 아이디어 복사 붙여넣기 하시는 분 꼭 한두 분씩 계실 텐데 그러지 마시고요.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한 번씩 도전해 보세요. 이상 챗GPT 100% 활용법 그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와 전체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문의 주시면 깨어있는 한 답변 드릴게요. 오빠야, 언니야, 구독은 의리인기라. 다음 시간에 뵐게요. AI 밥상 가시나이였습니다.